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타 브랜드 특집 1탄. 네. 듀젠버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모델들의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간이 듀젠버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986년에 설립된 듀젠버그 기타는 클래식하고 독특한 아트데코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듀젠버그는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 제작되는 모든 기타를 편차 없이 완벽하게 제작하며 브랜드 프라이드를 지키고 있다. 진짜 이 부분 인정합니다. 정말 편차가 없어요. 4,50년대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한 구조와 디자인을 다양한 분석과 연구, 개발을 통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듀젠버그만의 독특한 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은총 씨가 아까 잠깐 시연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을 짚었었거든요. 뭐냐면은 듀젠버그의 메인 모델들 한 3대, 4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못하렴하게 없겠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해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타다라고 뭐,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악기 브랜드에서 자신의 자회사에 소개글을 쓸 때 뭐 저희가 팩텀도 진행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서 네? 아이고 이럴 헛웃음이 나올 때도 많고 아니면 소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슨 말하는 거야 했다가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고 인정하게 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듀젠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개글을 읽고 나서 악기를 연주해 보시면은 그냥 소개글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 말에 허풍이 아니다. 네, 허풍도 아니고 반박할 여지도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늘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취향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뿐 악기의 완성도와 퀄리티는 정말 듀젠버그의 소개글에서는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메이어, 마이크 캠벨, 키스 리차드, 로누드, 칼 칼튼, 그리고 아사토 마테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듀젠버그 기타는 수많은 디테일과 완벽한 피니쉬를 보여주며 하나의 작품으로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디자인 압도적이고 사운드 압도적이고 현재 버즈비 매장에 여러 대의 듀젠버그 기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특집이기도 합니다. 은총 씨께서 네 모델 정도로 사운드를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메이킹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겁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듀젠버그를 대표하는 약 네 모델 정도를 네네요.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뭐 디자인 말할 필요 없고 저는 오늘 사운드에 한 번 더 놀라는 이유가 이 듀젠버그만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기타 자체가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를 이 듀젠버그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이제 브랜드 특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타임즈에서는 듀젠버그 이제 마지막 3편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공식적인 질문처럼 모두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뭐 물론 현이 형님 같은 경우는 듀젠버그를 지금 다 들어본 네.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시간에서 들어봤던 듀젠버그 기타 중에서 어떤 기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저는 일단 궁금해요. 뭐 디자인은 말할 필요 없이 스텝 플레이어지만 사운드는 카리보 오. 모델을 들었을 때 멋있다 정말 오. 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물론 이 은총 씨께서 기타 특색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연주를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운드만 들었을 때 저는 카리보 손을 들어주시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원을 촬영할 네. 때 카리보가 투입되는데 그때도 모든 분들이 카리보의 사운드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확실히 듀젠버그가 기타를 다 잘 만든다는 베이스를 깔고 가고 네. 이게 느끼는 게 다 비슷한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랍네요. 모두들 카리보에 손을 들어줬다는 네. 게. 현희 형님은 카리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퍼즐 모으듯이 기어타임즈 특집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떤 분들이 어떤 기타를 선택했는지가 하나씩 나오니까요.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저녁에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뭐 다른 악기 지금 쉬운다고 저희가 지금 촬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듀젠버그를 이제 했어요. 이제 연주를 하는데 제가 늘 연주할 때마다 느꼈던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또 느꼈지만 듀젠버그는 굉장히 공간감이 큰 기타구나.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미 알로우 바디에서 나오는 울림도 있겠고요. 뭐 이제 듀젠버그에서 이제 개발한 피구원과 이제 그랜드 빈티지 픽업에서 오는 이 사운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정말 풍성해요. 소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시면 훨씬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디자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브랜드인 것도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 중에 본조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모 때문에 외모로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듀젠버그 같은 경우도 사운드로 따졌을 때 정말 멋있는 그리고 확실히 탑클래스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소리가 왠지 이상할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저거는 굉장히 소리가 독특할 것 같고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고정관념을 좀 이번 시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무너뜨렸으면 하는 사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레치 때문이에요. 그레치 기타가 너무 아름다운 기타고 사실 그 소리가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쓰기 위해서 사실 그 기타를 쓰는 게 맞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저 또한 그랬지만 기타가 너무 아름다워서 구매를 했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라던가 와 내가 이걸 다루기 힘드네.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제 잘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듀오젯이라는 모델을 썼었는데 어떤 장르적 한계를 좀 넘지를 못했어요. 네. 그레치 기타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장르에만 썼어야 되는데 근데 듀젠버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장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멋있는 기타 브랜드였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듀젠버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타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특집 시간을 자주 마련을 해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